2008 엘소드 PC방 영웅 대전을 위해 도착한 곳은 경기도 안양. 엘소드 게임의 많은 유저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된 지역이기도 해. 이곳이 바로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대회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 지난주보다 더 많은 유저들이 대회가 시작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 현장 접수를 시작하기에 무섭게 몰려든 유저들. 꼼꼼하게 체크를 마치고 나면 드디어 준비 완료. 그럼 오늘의 출전 선수를 소개할게. 강하고 빠른 공격의 레이븐, 정확한 활쏘기의 달인 레나, 파워와 스피드를 겸비한 엘소드, 마력과 마법 방어에 능한 아이샤. 이 중에서도 최고 인기 캐릭터는 바로 빰빠라밤, 새로운 캐릭터 레이븐. 그런데 유저들이 이렇게 레이븐을 선호하는 이유가 뭘까? 성능이 좀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접 캐릭터다 보니까 저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최근에 업데이트된 신규 캐릭터 레이븐은요, 무엇보다도 뭐 스피드라든지 뭐 파워라든지 모든 면에서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레이븐이 또 상당히 비극적인 그런 또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점들이 유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 재밌는 요소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제 잠시 후에 엔딩전 예선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많은 레이븐의 칭찬을 듣다 보니 어느새 예선전이 시작됐어. 예선전 스타트. 누가 결승에 진출할지 모르지만 게임에 열중하는 모습들만 봐도 이곳 영웅대전의 긴박감이 느껴지지. 이제 예선전은 끝나고 결승전에 진출할 두 팀을 만나볼 차례야. 강력한 포스로 상대를 제압하는 듀얼팀. 레나의 정확함으로, 레이븐의 파워풀트로, 엘소드의 현란한 컨트롤로 이기겠습니다. 듀얼 파이팅! 버스보단 팀워크! 팀워크이고 승리라고 믿는 킹왕짱팀! 결승전은 왕중왕전을 위한 전투기 중일 뿐이다. 무조건 승리한다. 킹왕짱 파이팅! 그럼 지금부터 결승전을 시작해볼까? 아, 운이 좋은지 아웃 된가요? 제가 아웃 됐습니다. 엘소드의 활약으로 먼저 1승을 잡는 킹왕짱 팀! 침착하게. 이 경기는 아이러니하게도 레이븐이 레이븐에게 공격을 당하면서 경기는 다시 동점! 빨리 죽여! 불신 마약을 다 모아! 레나의 레이스테이거 스킬로 역전에 성공하는 열팀! 이제 남은 한 경기로 오늘의 승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엘소드의 공격으로 경기는 마무리되고 안양 지역의 영웅 대전 승리는 예선전부터 거침없는 실력을 보여준 듀얼팀에게 돌아갔어. 오늘 승리한 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누구 하나가 특별히 잘했다고 할 수는 없고요. 엘소드랑 레이븐은 앞에서 열심히 싸워주고 저는 뒤에서 열심히 보조해주고 이렇게 셋이 다 같이 협동해서 이긴 거지 특별히 누군가가 막 혼자 특출을 달성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모두들 엘소드 게임과 함께한 하루 어땠어? 이렇게 긴장될지 몰랐는데 생각보다 많이 재밌었고요. 이런 대회가 더 많아져서 다른 사람들이 엘소드를 접할 기회가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엘소드 영웅대전의 다음 지역은 엘소드 게임의 고향 대구에서 다시 만나자고.